해수 누구 대살? 누구? 김혜수. 아. 슈룩. 네. 네. 그럼 운기가 좀 어때요? 선생님 봤을 때. 지금 그냥 봐도 운이 좋지 않아요? 운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흐름새도 이 사람은 외골수여야 돼. 그러니까 혼자면 되게 잘 성장하는 케이스. 부모의 복도 어떠한 복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왜냐면 나 혼자서 외기력으로 살면은 그게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나 주변에 친구 번님이든 서방이든 누가 있으면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서 우리 연꽃대 연꽃 보면 더러운 물에서 우리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잘 펴. 자기 자신의 꽃은 잘 피는데 내가 무언가를 바꾸라 그러거나 내 주변 무언가 나를 집어 흔들면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고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유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속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서 결단력도 빠르고 생각력도 빠르고 다 빠르긴 하지만 지금 뭐 당장 3년 새력, 5년 새력은 운은 나쁜 건 없는데 조금 나는 건강이 조금 대장? 요쪽 좀 조심을 하지 않아야 되나. 건강이 조금은 이상이 있을 것 같다. 건강만 조심하시면은 뭐 운은 뭐 크게 나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은 어때요? 결혼은 조금 그러니까 운은 들어와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내후년에는 결혼한단 말이 조금 있을 거는 같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도 그게 뭐 결혼까지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조금 뭐 애인이나 연애는 들어와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많이 되는 사람이라서 결혼이 무조건 쉽지는 않을 사람 같아요. 내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